내일 2박 3일 킬리만자로 갈 짐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김장 봉투에다가 제 짐을 싸고 여기에다 한 무게 더 하면 포터가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싸려고 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2박 3일을 하게 돼서 지금 준비를 한국에서 거의 안 해왔는데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근데 이틀 만에 고도 3,700은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짐을 다 쌌는데 생각보다 짐이 많아요. 2박 3일인데도. 이거는 경량 패딩. 이거는 거기에서 신을 실내화. 이거는 옷하고 속옷하고 세면도구들 잡동사니. 그다음에 이거는 침낭 이렇게 쌌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러 카페에 왔습니다. 마산 DDS 뭐지야? DDS 뭐지마오나 보조자 보였으니나 많이 니니 궁금. 마랑구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고도가 지금 1000m 정도 높아져서 딱 걷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밑에 모시는 굉장히 더웠거든요. 지금 여기는 선선합니다. 저 혼자 가는데 이렇게 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많지? 이거 내가 문과 때 지인이 있나니? 문과 때 지웠어. 여기에서 입산 신고를 했습니다. 장비를 빌리러 장비점에 왔습니다. 웰컴. 카리부. 스틱이랑 침낭 그리고 리털 자켓 같은 스웨터 같은 거 하나 그다음에 헤드랜드 저랑 한국 분이 지금 같이 올라갈 예정이라 잠시 얘기를 나누고요. 가방이 이렇게 작아 보이지 카메라로 보니까 지금 완전 가득 차고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네팔에선 이렇게 안 다녔는데 물만 넣어 다녔는데 지금 도시락도 들어있고 루비랑 바람막이랑 뭔가 잡동사니가 들어있어서 좀 무거운 편입니다. 아 이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몬타나 숲이고요. 이렇게 맑은 물도 흐르고 있어요. 우리 가이드입니다.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이런 우림을 걷고 있는데 개미가 엄청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좀 위험한 개미라고 합니다. 점심 먹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는 빵을 먹네요. 제 도시락은 요거입니다. 가이드가 미역국 담았던 병 포터한테 지고 가라고 가지고 뛰어가네. 가이드가 가져왔던 보온병 안에 미역국이 들어있고요. 치킨도 있고 김밥도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는 그냥 빵을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치킨이랑 달걀이랑 샐러드랑 바나나랑 줬어요. 점심을 먹고 지금 한 20분 정도 걸었고요. 지금 숲이 굉장히 어두워졌는데 가이드가 곧 비가 올 거라고 하네요. 비 오기 전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네팔에도 있는 건데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 무릎보호대를 안 했더니 그런지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적지인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만다라 허시예요. Thank you. 내부에 침대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Dennis. Dennis. Yes. Oh, thank you. Bless. It's my name. 아, 바리씨. 바리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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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끼가 따뜻한 물을 가지고 yeah. 왔습니다. So, 지금 저녁 먹는 곳에 왔더니 바리끼가 테이블 보도 깔아주고 차를 준비해 주려고 차랑 팝콘을 가지러 갔습니다. 팝콘이랑 티를 줬습니다. 약간 푸른빛을 띠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몽키라고 했나 봐요, 아까. 저는 오늘 한국분이랑 같이 같은 방에 배정을 받았고요. 여기 바로 옆에 바로 방이 있어서 옆에 또 사람들이 있는데 소리가 다 들리고 방음은 전혀 안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에피타이저로 나온 오이 수프입니다. 진짜 오이 맛이 나는 수프는 처음이에요.